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다시 하고. 심지어 이 게임은 공략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략도 없는 게임이에요. 정말 재밌어 보이죠? 오프닝부터가 와 단지 철철. 1744년 루마니아 평화로운 어쩌고저쩌고. 야 아니 이 게임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아니 이 회사 게임들은 항상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이거 빨리 지나가게?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루마니아야? 이거 배경이 루마니아인가봐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TV에 나왔던 사람 중에 막 나 루마니아 가야 된다고 했던 막 그 사람 있지 않나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여러분들 블러디 아리아. 블러디 아리아를 시작을 했고 플레이를 했고요. 이 게임도 FEW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국산 게임이에요. FEW에서 만든 국산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진행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그런데 일단 게임을 시작하니까 네 기사로 플레이를 하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국산 다크소울 소리의 문? 그림은 어떻게 나오,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거 일단 조작이 장난이 아닌데, 잠깐만. 그림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공격이구만. 오케이. 자, Z와 공격. Z와 공격. 스페이스가 뭔가, 스페이스바가 뭔가 실행하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뭔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뭔가를 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닥에 줍기. 그니까 A가, 네, 뭔가 주는 것 같고, S가 바닥에 있는 걸 줍는 거. Z가 공격. 오. Z하고 X가 둘 다 공격이에요. Z는 이렇게 내려치는 거 하고, 그리고 X는 찌르는 거. 얘들 거 보니까 국뽕 존나 빨았을 것 같은데 혹시 드라큘라 조선인 아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구려인일 수도 있어요. 자, 어디로 가야 하고. 일단 키를 한 번씩 다 눌러볼게요. 키를. 키를 한 번씩 다 눌러봅시다. D키는 아무것도 아니고. 키를 하나씩 다 눌러봅시다. 탭! 캡슐, 락. 시프트.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엔터. ESC. 오케이. 뭔가 다른 키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Z, X, 그리고 AS. 이렇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벤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설마 바이오하자드 형식이야? 잠깐만 여러분들 계단 올라가니까 갑자기 네 바이오하자드처럼 로딩이 나오는데?
설마 이것도? 바이오 하자드네. 게임이 되게 몰입되는데요? What the fuck is that? 죽여 죽여! 오케이 오케이. 오 힐포션 힐포션. 오케이 잡았어요. 오호 좋아 좋아 좋아. 힐포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근데. 이거 아이템 창을 어떻게 열어야 되지? 아이템 창을 어떻게 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F에 누르니까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거 지도죠? 지도인 것 같고. F2. 뭐야, 얘 하회 타일 쓰고 있는 거야? 주인공 얼굴이 내 타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워. 약초. 헤이지리아. 힐포션 헤이지리아는 또 뭐야? 제가 뭐 여기 세이브는 어딨니?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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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자 여기다 세이브 할 수 있네요. 11이 세이브야. 오, 뛸 수도 있네. 응? 승강기가 보이지 않는군. 어떻게 승강기로 움직이게 하지? 자, 여기가 이게 승강기인가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했었구나. 네, 여러분들. 이런 시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 네, 리니지나 네. 이런 게 메이플이나 이런 게 던파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실험 정신들이 있어가지고 아, 다시 이런 게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What the? 저기 아줌마, 아줌마 그 시카 좀 내려놓으세요. 아주머니 시카 좀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 아 충격적이게도 바보다 늦게 나온 게임이에요? 아줌마 저 공격하는 거 아니죠? 오! 공격하려고 해 이 새끼고 죽여버려. 미쳤나? 오케이 잡았죠?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여기 나가는 길 아니야 이거? 나가는 길이 아닌가 보네요. 아 이쪽 이쪽에 이쪽에 길 있구나. 무빙 배속은 못 올리냐고 물어보셨는데 방금 전처럼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뛰어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캐릭터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옆으로 꺾으면서 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방향을 맞춰놓고. 죽여 죽여. 아 잠깐! 이렇게 잡았어? 피해주고 이렇게 잡았고 좋았어. 거의 다크소울이랑 비슷한 난이도인 것 같은데요? 블러드본이나 다크소울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디지? 어. 오케이 약초 얻었어요.
근데 이 기사는 도대체 여기 뭐하러 온 거지? 성을 침략하러 온 건가? 성 먹으려고 온 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네요. 아, 내가 있는 맵이 표시가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면은, 왼쪽 아래 보면은 맵 보이잖아요. 저 맵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있는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뭐야? 천사가 옷을 빨개 벗고 있네. 아, 밑에 하이는 입고 있구나. 무장한 건가? 슬픔의 문? 일단 슬픔의 문 저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조각상 한번 살펴볼까? 부수나? 야, 만져봐. 이게 무슨 소리지? 뭐지?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블러드본보다 멋있는 게임이라고요? 참고로 이거 유튜브에도 없고, 심지어 이 게임은 본명이랑 다르게 공략까지 없는 게임입니다. 공략조차 없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알아서 찾아야 돼. 분명 공략이라도, 글로 된 공략이라도 있었거든요? 이 게임은 공략도 없고, 유튜브에 영상도 없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 98년도, 97년도? 그때쯤에 나온 게임인 거예요. 97년, 98년? 지혜의 문.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이런 지혜의 문, 슬픔의 문,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표시는 나오는데 들어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근데 분명보다는, 네, 재밌어 보이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 실시간 전투여가지고 분명보다는 나아 보여요, 확실히. 그렇지 않나요? 분명보단 나아 보입니다. 이쪽에도 길 있는데? 여기 여기도 길 있어요. 암흑의 문.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거 설마 내가 열쇠 같은 걸 가지고 있나? 열쇠는 없는 것 같고요. APDP는 공격력이랑 방어력인가? 일단 저장 한번 해놔. 네, 열쇠를 찾아야 될, 아까 전에 그 뭐냐, 동상 건드리니까 뭔가 이벤트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강기, 그래, 여기 승강기 지금 왔죠? 승강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승강기. 여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오씨, 뭐야, 이거 죽여버려. 직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야, 오늘 밤 서울 폭우라는데 한강 야방 예정 없냐? 볼만할 듯. 한강 야방 예정 없냐고요? 네, 없습니다. 한강 야방 가기 귀찮아요. 서울 폭우 예정이라고요? 네, 네. 비 와서 나가다 할 게 없어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야, 이상한 게 있어. 아무 오빠, 이 게임은 치트 없으니까 다고 단단히 하세요. 어? 아, 네.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 예쁜 스트리머만 단단히. 천원원 감사합니다.
9살이 나오니까 게임도 중단하고 쳐다본다고요?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는 못 줍나? 이거는 못 줍나? 못 줍네요. 자, 죽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야 돼. 여기다 말 걸어볼까? 자, 뭐 죽는 거 없는 것 같고, 이거 갖다 부셔야 되나? 이거 못 부수는 것 같고. 잠깐만, 저기로 들어가야지. 저기로. 제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오케이. 헬레니아 얻었죠? 헬레니아 저거 도대체 뭐지? 일단 여기가 사거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딱 저 뭐냐, 지금 이 맵의 사거리. 사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거리. 사거리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일단은 내가 어느 쪽으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까? 어우, 씨, 뭐야, 이거! 일단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저기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이거 왠지 죽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일단 딴 데로 가볼까? 와, 그래픽 근데 장난 아니다. 자, 여기는 다른 길이랑 이어져 있죠? 문이 있네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 씨. 이 찌르는 게 모션이 좋은 것 같아요. 찌르는 모션. 일단 이 방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야, 이거 죽겠는데? 오케이, 둘 다 잡았어요. 뱀파이어 홀? 뱀파이어 홀이라는 거 얻었습니다. 이거 일단은 피가 좀 많이 달았거든요? 어디 회복할 데 없나? 일단은 이 맵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맵에는 뭐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애벅진 액션이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반해버릴걸요? 이쪽으로는 못 가나 보네. 여기 길 없는 거야? 길이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막혀있는 건가요? 여기? 아, 길이 뚫려있네. 저 친구 때리는 게 좀 빠른데? 오케이, 잡았고. 엄마! 이 친구 치사하게 대기샷 하려고 하고 있네? 야, 들어와 봐. 오케이, 잡았고. 와, 쟤네들 넘어가는 거 보소. 미쳤네.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 위치가. 여기 어디지? 자, 여기 뭐 죽는 거 없는 거 같고. 와, 이거 뭐야, 그림은 완전 실사인데?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는? 자 여기 맵이 되게 넓죠?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봅시다. 왜 이렇게 덥지? 아마 저주로 인해 그럴거야. 저 문도 상당히 뜨겁겠지. 보기만 해도 덥군. 저긴 지금 가면 안되는건가? 일단은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제 했던 거보다는 훨씬 재밌어 보이긴 해요, 확실히. 네. 던전 탐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는 물인가? 아까 저기 불이었는데? 어, 여기로는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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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거 설마 떨어지면 죽고 이런 거 아니겠지?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해놓읍시다. 여기다 저장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는 것까지 구현하진 않은 것 같군.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야, 맵이 어디로 돼,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제가 봤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이거 딱 스샷만 보고, 어?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어, 뭐야. 수문장. 웬 놈이냐! 지크헤드. 아, 주인공 이름이 지크헤드야? 난 물탑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여기를 건너가고 싶으면 너의 목숨을 내놔라. 그런 시체라도 저 건너편으로 곧 던져주지. 장난이 심하군. 문지기 지옥으로 보내주마! 보스전이야? 죽여버려 죽기. 오빠. 아하, 나의 찌르기 공격에는 당하지 못하는구만. 아! 오! 죽기. 으악! 너같은 기사놈한테 지다니. 으, 자존심이 말이 아니군. 이 열쇠를 가져가라. 그게 이게 너의 죽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행하면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말이 많군. 오, 아 아까 전에 지혜의 문 있었죠. 지혜의 문. 예, 네. 지혜의 문 있었는데 그 지혜의 문을 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혜의 문을 열고 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왓더. 오, 더 빠른데? 잠깐만 이거 내가 지는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거 내가 져요 내가 져요. 와! 잡았다! 와! 지는 줄 알았네, 와! 어, 야, 근데 물약이! 잠깐, 잠깐, 기다려봐. 약초 먹었는데 왜 그거지? 피가 안 차죠?
아니, 뭐, 요 모은 거 아니야? 뭐지?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왜 그거지? 잠시만요. 영상원 틀어드리겠습니다. 호러브 듀티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저거 하다가 반스로 했던 거 같은데. 30 seconds. All right, man. Move fast, spread out, and stay clear of open beach. Port side, you with Pal. Starboard, you with me. Head for cover and get to the shingle. I'll see you on the beach. FPS 게임들 같은 경우는 FPS 같은 게임들 같은 경우는 구하고 궁하고 아프라이프 빼고는 거의 다 반스로 했어요. 네. 이게 그러더라고요. 본 사람이 어지럽대요. 영상원 감사합니다. 힐포션을 먹어야 되나? 힐포션을 먹어야지 피가 차네. 근데 피가 찬 거 맞아 이거? 피가 찬 거 같지가 않은데? 헬레니아. 헬레니아 저거 무슨 아이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뭐 하는 데지? 어? 뭐지 뭐지? 뭐야 엘리베이터야? 띠용.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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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너무 세. 아 살려주세요. 저리가. 와 죽겠는데 이거. 오케이 둘 다 잡았고요. 이걸 쓰면 뭐가 되는 거지?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내 유튜브에도 없고 내 공략 자체도 아예 없는 게임이에요. 엄청난 명작이죠? 숨겨진 명작. 저 밑으로는 못 내려가나? 맵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여기야? 양쪽에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려갈 수가 없죠? 네, 내려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서 GM문을 사용해, GM문으로 돌아가 줍시다, GM문. 이쪽으로 가자. 일단, 몸을 한번 잡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네, 그거는 진짜 다행이에요. 만약에, 몸이 계속 리젠이 됐잖아요? 진짜, 네,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피가 너무 없는데?
저 피가 너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계속 리젠 되어야지 노가다도 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리젠 되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지금 왼쪽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불의 문이 있었죠? 불의 문이 있었고 저기 지금 12시 방향 저 12시 방향으로 가면은 제가 처음 왔던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뭐 하는지. 자, 여기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좋았어. 어 힐포션 이거 힐포션 바로 먹어주자. 이거 힐포션 바로 먹어줄게요. 이게 저 위쪽 길이었구나. 위쪽 길이었네. 쉣. 아니 이거 도대체 저기랑 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 안녕. 이거 저기랑 나랑 거리가 얼마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죽어! 핫! 저기 공격 안 할 때 노려서 살짝 움직여서 흘러주고요. 공격 안 할 때 노려서 살짝. 왜 안 맞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야 왜 안 맞아 이 친구? 오케이 맞았다 맞는다. 아 이 친구 쫄아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죠? 어 죽겠다! 오케이 잡았다. 와 와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여기 길이 없는데? 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어?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네. 아 근데 피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 이거 길이 미친듯이 복잡한데요? 장난 아닌데? 그리고 나 쉴 수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곳? 빛의 문 어둠의 문 이거 나중에 열쇠 같은 거 얻어야지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완벽해. 좋아, 좋아. 잘 잡았고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볼까? 들어가냐? 이거 문인데 못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네? 쓸모없는 맵 지우라고요? 주워봐. 해고해 좀 주워봐, 해고해. 죽어버렸는데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자, 기다려봐.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뉴게임 나 뉴게임 하고 싶어. 뉴게임 주인공 왜 안 웃고 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밖으로 바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 나가네. 무서운 곳에서 나가고 싶어. 일단은 제 피가 몇인지 볼게요. 피가 100이야? 이런 거 뗄 수 있나? 못 되는 거 같죠? 아니, 이 모션을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죽는 모션이랑 네,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건네주는 건지 아니면은 네, 집으려고 하는 건지 집는 모션을 왜 만들어 놓은 건가 도대체. 우리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가? 죽지도 못하는데. 자, 못 죽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길이 여기 왼쪽에 길이 있네요. 왼쪽에 길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뚫려있는 길은 뭐지? 이쪽으로 뚫려있는 건가? 이쪽에 길이 뚫려있는 게 아니구나. 올라가서 이제 가야 되나 보네. 맞으면은 둠처럼 얼굴 구겨지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기술이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새로 하는 거냐고. 아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처음에 할 때 그냥 막 하다가 좀 많이 맞았습니다. 이거 절대 맞으면 안 돼. 내가 볼 때 진짜 맞지 않고 싸워야 돼요. 이 힐포션이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답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최대한 안 맞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싸우려면은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죠? 좋아, 좋아. 한 대도 안 맞았어. 드리브에. 이거야, 이거야. 자. 승강기가 보이지 않는군. 어떻게 승강기를 움직이게 하지? 알았어. 자, 승강기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알고 있죠? 석상한테 말 걸면 되죠? 암흑의 문. 여기는 아줌마도
좋았어. 잘 잡았어. 이쪽으로 나가야지. 아, 그래요? 포션 나오는 게 랜덤인가? 그러면은 여기 두 마리 나오죠? 아, 잠깐만. 와, 여기는 진짜 적들 상대하기 힘드네. 피가 왜 갑자기 174가 됐지? 아까 100이 100 아니었나? 왜 174가 됐지? 여기가 지혜문이죠? 지혜문. 아까 지혜문 열쇠 얻었었는데 지혜문이 저기네요. 어딘지 알았어. 지혜문 여러분들 잘 기억해둡시다. 아까 식당 아줌마 잡고 올라간 길에서 있었죠? 지혜문. 자, 찌르기. 찌르기. 이쪽에,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가야 되죠? 아, 아, 아! 슈팅! 와, 화면이 안 보이는 데서 그냥 툭 쳐버리네, 그냥. 시사하게. 헤이질이야, 저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약초 빨아주고요. 슬픈 멤버. 이거 엔딩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엔딩 보면 내가 세계 최초 아니야? 자, 얘한테 말 걸면 되죠? 말이 안 걸리지? 아까 말 걸었었는데? 어떻게 말 걸어야 되지? 정확히 앞에 가가지고 말 걸어야 되나? 왜 말이 안 걸리지? 어, 아까 말 걸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내용은 1744년 루마리아에서 영주의 폭정으로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흡혈귀가 찾아와 영주를 죽여주는 대신 8년마다 찾아오는 마늘의 밤에 처녀를 바치라는 요구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1760년이 되었을 때 지크헤드가 제물로 맞춰진 연인을 구하기 위해 흡혈귀의 성에 쳐들어가면서 벌어진 이야기다. 아, 주인공 이름이 지크헤드죠? 얘가 흡혈귀 성에 들어간 거야? 악마성 드라큘라네? 야, 이거 왜 말이 안 걸리지? 아까 전에 말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지, 말을? 말이 안 걸려요. 아까 전에 말 걸었었는데 이거 말 걸려야 되는데 말 걸려야지 승강기가 나오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캐슬베니아하고 비슷한
뭐지? 저 저장하고 난 다음에 로드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저장했다가 로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로드 한번 해봐. 뭐 때문에 저게 안 되는 거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거 왜 아까 전에 말 걸어줬는데 왜 이번에 말이 안 걸리지? 아까 처음 했을 땐 말이 걸어줬는데 왜 말이 안 걸어지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쟤한테 말을 걸어야지 다음 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신공이 아니고 이거 그냥 말을 걸면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걸려. 아니. 아니 뭐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일단 승강기 가서 이벤트 다시 보고, 승강기에 가서 이벤트를 다시 보고 다시 와가지고 한번 말 걸어볼게요. 그러면 될 것 같아. 네. 승강기 이벤트 다시 보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략도 없는 게임이고, 네, 게임에는 제가 아마 최초일 것 같거든요. 전 세계 최초. 아씨 뭐야 이거 왜 이래. 이유를 알 수 없는 네 뭔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앞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자.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 안 들어가지지? 아 이게 각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되네. 각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네. 각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그래 여기죠? 승강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승강기로 움직이게 하지? 자 이거 얘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말을 걸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작감 진짜 최악입니다. 네. 조작감 장난 아니에요. 네, AVGN 아저씨 딱 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로 보자마자 바로 토했을걸요? 이거 딱 본 순간 바로 그냥 네 토했을 거예요. 그 곡성에서 나오는 네 황정민이 토하는 것처럼 사람 보고 하고 토하는 것처럼 네, 보자마자 바로 토했을걸요? 하면서 세상에는 세상에 정말 똥게임이 많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걸요? 그분도 똥게임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만만치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말 걸려야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말을 걸어야지 말이 걸리나봐요.
나 걸렸는데 왜 안 걸리지? 되게 쉽게 걸었었는데 왜 안 걸릴까? 왜 말이 안 걸리지? 와, 뭐야 이거 왜 말이 안 걸려? 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될 거야. 내가 재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똥게임에는 어떤 버그가 존재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시 켜가지고 처음부터 진행해서 딱 한 번에 네, 그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게임을 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시작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다 깨면은 전 세계 최초. 다크 소울보다 한 100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자, 오프닝 다시 보고 갑시다. 아, 옛날에 이 게임, 이 게임 해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네. 그때 당시에 이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의 평이 궁금해요. 이 게임은 한 사람이 있긴 할까? 자, 루마니아 1744년. 이게 스토리가 아까도, 네, 아까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토리가 그거래요, 여러분들. 악마성에 드라큘라 잡으러 가는, 네, 그런 내용이랍니다. 자기 여친 구하려고. 그니까, 매년 재물을 바쳤는데, 자기 여친이, 이제 주인공의 여친이 재물로 바쳐지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큘라를 죽이려고, 네, 드라큘라 성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넘겨.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몹들. 아, 젠장. 너무 많이 맞았는데? 뭐야, 엘란의 큐비? 아, 좀 많이 맞았는데 뭔가 얻었어요. 네. 엘란의 큐비?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강기가 보이지 않는 거야. 어떻게 승강기를 움직이게 하지? 자, 그죠? 오른쪽에 깜빡깜빡 나오는 거 뭐냐고요? 양초막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약간 하이타이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게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양초가 그거예요. 피예요, 피. 일단 이 아줌마 죽여버릴까? 얘 부처 아줌마인가? 부처 아줌마? 시카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중시카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부처 아줌마인 것 같아요. 부처 아줌마. 자, 여기로 가면은 또 적들 만나죠? 살짝 피해주고. 오케이, 잡았고. 좋았어. 컨트롤 잘했죠? 컨트롤 잘했어. 가보자. 자, 지혜의 문. 여기 지혜의 문.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3판 이스 아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스를 모욕하시면 안 돼요. 아! 와우! 슈킹고! 뒤돌아가지고 웨스턴 파이어를 쓰네. 오케이, 약초. 약초 얻었고요. 가야죠. 들어가자마자 그죠? 잡아주고. 자, 슬픔의 문 보고 난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어떻게 말 걸었지? 말 걸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딱 걸려졌는데. 말이 안 걸리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아니요, 다른 분들 확인해보고 오는 게 아니고 승강기가 움직이는 거. 가슴을 한번 만져줘야 되는 건가? 아,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아까 이거 만지다가 이렇게 된 거였구나.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자, 오, 날개가 활짝 펴졌죠? 좋아, 좋아, 좋아. 역시 갓겜. 만져야지 활성화될. 만져야지 활성화가 되는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엔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엔딩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많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들 좀 외워놓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